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먼저 시민이 주인인 인터넷 비전으로 시민 우선 흥정, 시민 만족 흥정을 표현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모가면 주민분들을 비롯해서 가치장님들,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도위원님들 먼저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간단한 인사 말씀 듣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민과의 대화를 참석하려고요. 도에서 저 점심도 지금 안 먹고 왔고요. 그리고 3시에는 회의가 있어서 먼저 인사만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모감면민들께 늘 감사드리고요. 또 먼저 그 의료 폐기물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 하신 거,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도의원이면서 경기도 농정해양위원장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경기도 농정 예산은 한 3천억 정도 제가 위원장하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농민기본소득도 할 수 있어서 또 흔쾌히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2000시가 첫 번째로 농민기본소득을 작년 10월부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29 지방구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얘기를 잘못하면 또 선거법 위반이 되더라고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여기 한닥사까지는 시장님,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법계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농업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농업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천시에서 지금 11%가 넘더라고요. 그 농업 예산 이천시가. 그런 가운데 엄태준 시장님이 7기 시장님 되시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56%가 증액됐더라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드리고요. 저는 발전과 농업 농촌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과 예산이 올 수 있도록 모감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허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김민영 의원님과 같이 오늘 정례 끝나고 정신도 고르고 오늘 모가면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을 했습니다. 만나게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청을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리고요. 지난 3월 9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바로 국민 보고 가시겠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인사였습니다. 저도 경기도 비례 도의원이지만은 4년 동안 이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농도시인 이천에 농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농업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윤석열 당선자를 지내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 농업하시는 분들은 대풍하기를 기원드리고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노동자들이 웃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의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봉철입니다.
크게 바쁘실 텐데 그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시정발전에서 애쓰신 공부 수상하신 모든 분들 진심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지난해 모가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이 좀 있었는데 그 모든 부분을 보여주신 기간사회 단체장님과 모가면 주인 모든 분들도 힘을 합쳐서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늘 우리 모가면의 발전과 또 주민들의 행복 그리고 이천시의 발전과 제시의 행복을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조인주 의원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의원 조인주입니다. 네, 시민이 주인이고 또 시민 행정을 또 4년 동안 해주신 업태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도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주신 우리 김현도 의원님과 허원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도 위해서 함께 예산 올라오면 절대 안 깎고 해드렸습니다. 예, 늘 생각하고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모가면 주민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바로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하식입니다. 뭐든지 가능한 어디예요? 모가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렇게 이제 돌이켜보면 한 이제 8년이 거의 이제 돼가요. 그럼 모가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렇게 보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문화복지센터가 종업원들이 개관할 거죠. 그리고 이제 누리관도 역시 개관이 돼서 사용들 많이 하고 계시고 모가에 하는 발전이 예전보다는 온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제가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세요? 네. 그러면 지금 뭐가 면장님하고 그 부분이 진행되는 거 아니죠? 네. 네. 뭐 면장님하고 역대 면장님들과 또 지금 현재 시장님과 이제 시도위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 가운데서 제일 중심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해오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저 또한 모바일 의원으로서 그동안에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을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모바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민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요즘에 부쩍 이런 내용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천 시청에 달려있는 그 시계가 예, 배터리가 아주 건지 시계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예, 그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2018년도 6월 13일 날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천시 살림을 맡아서 진행해 왔는데 벌써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예, 눈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가 민선 7기 이천 시장으로서는 공식적으로 마지막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이제 4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고요. 아까 의원님도 예, 말씀 주셨지만 지금은 이제 선거가 임박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그 내용에 따라서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예, 선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좀 뭐 오글거리더라도 내가 한 거를 좀 잘한 거를 잘한 거 하고 싶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가 다 선거법에 걸립니다. 성과를 홍보하거나 말씀드리는 거가 예,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면 됩니다. 지금은 정말 이제 예, 행사 마칠 때마다 말씀을 제 마음도 그렇고 말씀 입으로 말씀드릴 때도 다음에 뵐 때는 좀 코로나 끝나고 인사를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예, 코로나가 안 끝났고요. 지난주에는 예, 뉴스를 보셔서 알지만 62만 명이 넘었어요. 하루 확진자 수가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주나 이번주 이 양주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높은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 때문인지 지난주 목요일 62만 명 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매주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확진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확진자 수가 예, 전주보다 높은지 그래서 쭉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낮아서 내려가는 건지 이거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뭐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으면 금요일까지 이때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많이 낮기를 바라는 거고 그러기를 바라면 이제 하강 국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틀리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꼭 바라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뭐 인구수가 있으니까요. 전 국민의 인구수가 있으니까 하강 국면이 시작이 돼도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 상강이 중이면 거의 우리가 이제 안심해도 될 만큼 상황이 예, 좀 나아질 것이고요. 하반기까지 가면 예, 저희들이 미뤄뒀던 축제들 예, 그거를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마다 5월에 저희들이 그 코로나만 아니면 행사를 했던 도자기 축제도 취소하지는 않고 가을에 상황이 되면 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축제와 상황이 허락이 되면 가을에는 모든 축제를 좀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2018년도 7월 1일날 시장에 취임했으니까요. 취임하고서 제가 접하게 되는 게 바로 진짜 행정이죠. 예, 현실 행정입니다. 진짜 행정. 왜 진짜 행정이라고 표현드리냐면 책으로 배운 거, 글로 배운 거하고 현실 행정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도 시험을 봐서, 고시를 봐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또 연수원에 가서 또 그 2년 동안 연수를 받고요. 그렇게 글로 공부하고 현실에 나와서 시민 여러분들이 그 법률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한 그 이야기들을 말씀을 들을 때 아, 실제로 내가 배웠던 법이 시민들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 법률인 거죠. 그런데 제가 행정법이나 행정학을 배울 때 하고 공부할 때 하고 2018년도 7월 1일부터 예, 현실 행정을 하면서는 차이가 참 많았고요. 그러면서 진짜 행정을 하면서 느끼고 배웠던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글로만 읽어가 책만 읽어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 그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됐다는 점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을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선거는 또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건데 그게 대체로는 행정, 지방자치나 대통령, 도지사 이런 경우에는 다 행정도 하고 정치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는 건데 그러면 행정과 정치,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든 정치를 하는 공무원이든 그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는 월급도 그렇고요. 그 사람들이 사용처를 결정하는 그 재원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 시민들이 낸 다 세금입니다. 그러기로 말하면 대통령, 도지사, 장관, 시장 군수들이 하는 일은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금을 쓰는 일과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나쁘죠. 어떻게 세금을 저렇게 쓰지?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정치 불신이고 행정 불신이잖아요. 정치를 어떻게 저렇게 해? 정치를 어떻게 저렇게 해? 라는 표현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세금을, 이 피 같은 세금을 저렇게 쓰는 것을 결정하지? 뭐 이런 거예요. 행정을 하는 공무원한테도 똑같은 겁니다. 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는데? 세금이 이렇게 허투루 쓰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거. 이게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혜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 쟤는 참 정치적이야. 이럴 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사람 참 계산적이야. 예, 그렇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 불신의 맨 밑바닥에는 내가 낸 세금을 잘못 쓴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쓰지 않고 정말 이상하게 쓴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과연 시민들은 세금을 낼 때 이것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쓰여지길 바라는데 왜 그렇게 안 쓰여지고 그래서 이렇게 욕을 먹을까? 과연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정말 부족해서 그럴까? 일을 안 해서 그럴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이든 행정을 하는 사람이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그 권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그 노력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어긋나거나 반대로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대통령, 장관,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내용대로 세금을 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쓸까요? 여러분들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세금을 낸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세금이 내가 사는 이 마을의 이 곤란한 점들을 해결하는 데 쓰여지길 바라요. 내가 사는 이 지역사회에 수건사업들이 있는데 이 수건사업이 해결되는 데 쓰여지길 바라요. 그런데 전혀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생활하는데 관련이 없는 것에 막 어마어마하게 쓰여져요. 그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아, 내가 사는 이 마을마다 불편한 점이 있고 예,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해소되길 바라는데 거기다 돈을 쓰려면 전제가 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 마을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거기에 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책상에 앉아있으면 그 마을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책 속에 다 나오나요, 그게? 아니, 머리가 좋다고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마을의 애로사항, 지역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마을의 이통장님들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가면 지역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하는 사람, 지역하면 지역의 수건사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이 지역의 단체장님들, 이통장님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역의, 마을의 애로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쓰는 그 모든 권한들을 다 행사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장관, 차관이,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그리고 이장님들이 이 세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체장님들이 그거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4년 가까이 이렇게 수작이 옴미연동 그리고 421개 마을을 다녀보지만 이 통장님들은 저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만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을 숙제. 만나면 대체로 이 얘기를 하죠. 마을의 길내다라고. 대부분. 사실은 그것만 있어서 그러겠어요? 다른 숙제들이 되게 많고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만약에 도로 닦는 데 한 5억이 든다고 그러면요. 그 5억을 도로를 닦는 것으로 결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도로를 빼고 5억을 드리고 이장님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곳에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도로 포장하는 데 쓰지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곳에 쓰여질 거예요.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세금을 쓰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마을이나 지역의 현안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권한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세금이 쓰여지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해소하려고 해소시켜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저는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읍면동별로 시장이 개입하지 말고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개입하지 말고 읍면동장 중심으로 해서 이 통장님들,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그 어떻게 어디다 돈을 쓸지를 그거를 결정하고 지켜하시라는 거죠. 그게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이렇게 해와가지고 지금 첫걸음만을 뛰고 있는 건데 읍면동별로 얼마씩입니까? 지금 15억 원씩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15억 원이란 돈이 쓰여질 때는 이 정도지만 그게 만약에 150억 원씩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확대된다고 하면 주민 참여 예산이 여러분들 모가면의 마을마다 그리고 모가면의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150억 원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예, 우리 모가면장님 중심으로 예, 이 통장님들과 또 단체장님들이 함께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또 이렇게도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것을 공정하게 마을별로 좀 나눠서 그렇게 한번 써보자. 이런 결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잘 쓰여지겠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죠? 아마 낭비되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세금 쓰는 일을 시민들께서 보시면 얼마나 낭비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왜 저런 데 쓰지? 저기에 저렇게 많은 돈이 쓰여지지? 여기 꼭 필요한데 왜 여기는 돈 안 쓰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이제. 결국은 그 사정을 잘 아는, 마을의 숙제를 잘 아는 사람, 그분들에게 이 세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그 권한이 얼마만큼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행정이나 정치가 시민들의 눈높이하고 얼마나 맞을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시장이든 머리가 아주 좋아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 넘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1년 365일 넘어설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잘 쓰기를 바랄 게 아니라 대통령이 누가 됐든 도지사가 누가 되든 시장 군수가 누가 되든 우리 시민들이 그 사람의 관여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제도화시켜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해내면 그래서 이천시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면 주민참여 예산이 네, 50억, 100억, 150억 읍면동별로 이렇게 제도화시켜내면 우리가 실수로 시장을 잘못 봐도 그것만큼은 시장이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겠습니까? 시장이 잘해서 전체를 아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정해놓고 그 대부분의 저기 예산들은 시민들이 좀 원하는 곳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 시장이 되든 누가 도지사가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계없이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해놓고 그것을 예,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어떤 사람을 선거에서 잘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국민 전체를 행복하게 해줬던 경험은 없어요. 그것은 이상이지 오히려 우리의 경험은 잘 뽑는다고 뽑았는데 그 사람이 예, 우리의 삶을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특별히 적용했다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걸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줄여야 돼요. 근데 애초에는 크지 않았어요. 우리 저기만 보더라도 1952년도, 56년도에는 읍면 동장들을 선출했습니다. 우리 노인회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저기였던 분들은 네, 우리 지방자치법이 시장을 선출하는 걸 넘어서 읍면 동장들을 직접 뽑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읍면 동장들을 직접 우리가 선거로 뽑는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도 있고 도지사 선거도 있고 시장 군수 선거도 있고 읍면 동장 선거도 있어요. 우리 마을 이장님도 요즘에 선거도 많이 하죠?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잘못 뽑을 가능성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대통령을 잘못 뽑을 가능성이 높은지 우리 읍면 동장을 잘못 뽑을 가능성이 높은지 이 통장님을 잘못 뽑을 가능성이 높은지 예 이 통장님을 잘못 뽑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읍면 동장을 잘못 뽑을 가능성도 그거보다 좀 예 좀 저기 높아도 낮아요. 근데 시장 군수를 잘못 뽑을 가능성이 좀 높아. 도지사를 잘못 뽑을 가능성도 좀 높아. 대통령도 마찬가지. 네.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고 언론이 주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쓰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그 정치인들이, 정치 공무원들이 잘 뽑혀야 되는데 잘 못 뽑힐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줄여내고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을 또 제도화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 하나 다 뽑는 것보다 도지사 하나 다 뽑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장으로서 말씀드리니까 참 이상하게 들리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우리 이천 시민들께서 앞으로 정말 건강한 지역사회에서 예,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행복하게 사시려면 그것을 침해받지 않고 덜 침해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을 잘 뽑는 일보다 그거를 잘 만들어 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이렇게 잘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시고요. 그렇게 어떤 건물 하나를 번듯하게 짓고 뭘 하나를 옆에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해서 이것이 이겼고 한 이런 화려하고 거창한 행동이 우리 삶을 예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시민들의 삶을 어떠한 웬만한 환경에서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예 그거를 제도화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이천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박수 보내주시고 평원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뭘 하나 사업을 하고 정책을 뭘 하나 하고 이래가지고 시민들의 삶이 확 좋아졌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천국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정말 건강하시면 그쪽으로 네, 우리 이천이란 지역사회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고 예, 같이 성원해 주시고 잘못 가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일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4년 가까운 기간 진짜 행정을 하면서 예, 배운 가장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배우게 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 예, 돌려드리고 저도 함께 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회장 이재수입니다. 2010년 행복을 위하여 불철비와 수고하시는 권태진 시장님, 크게 모관면 발전을 위하고 가쿠락의 동네 한 바퀴 건의사항을 100% 해주셨던 말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면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가면은 대중 목욕탕이 없어서 일부는 율면이로 가고 일부는 일찍이로 가고 일부는 호법이로 가고 일부는 이천이로 가고 목욕 한번 하려고 산지사방으로 다녀야 됩니다. 때문에 이 어려운 사정은 2월 3일날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2월 25일날 시장님께서 모감면을 제일 먼저 대중 목욕탕을 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장님께 고마운 마음에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사람은 욕심이 한계가 없나 봅니다. 오늘의 만족이 있어도 내일에 또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의 욕심은 시장님께서 지어주실 목욕탕을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모가면 시장단 협회장을 맡고 있는 유창아입니다. 아까 노인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시장님이 모가면을 한 바퀴 돌면서 마을마다 여러 사항을 모두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모가중학교 앞에 3만 평 정도 되는 공동묘지 부지가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이미 공동묘지에서 기능은 상실됐고요. 지금은 무단 정작을 하거나 무연고 묘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건의를 한번 드렸더니 농인장애과에서는 이제 그 무단 정작을 하는 농민들에게 올해서부터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공문을 발송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나가보면 이미 거론을 뿌리고 있거나 농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기 전에 다시 한번 독촉을 해서 올해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또 그 자리가 앞으로 뭐 어떤 좋은 그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당장 좀 시험이 어렵더라도 일단 부지를 확보해 놓고 가운데 도로만 나면 거기에 청보리를 심는다든지 매미꽃을 심는다든지 하면 3만 평 부지에 청보리가 너울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다 보면 모가면에 이렇게 좋은 땅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을 때 거기에 더 좋은 장기적인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포리에서 항공대까지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작년에 깃발을 꽂아놓고
아직 그 추진이 잘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제가 걱정이 돼서 그 부분도 좀 조속히 그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시장님을 뵙는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내기자 권순탁입니다. 엄태준 시장님, 이렇게 모범이나 내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4년 동안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산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마악산, 모가면 명산 마악산을 끼고 있고 큰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비롯되고 있는 몇 가지 일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이천시 산림조합과 산림과에서 일정 면적을 벌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진 사업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그 마악산을 몇 년 전에 7억을 들여서 마악산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저 모범면뿐만 아니라 호우범면, 마장면 또 기타 여러 군데서 많은 분들이 테마 공원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벌목을 등산로 정상까지 하다 보니까 보기도 흉하고, 또 여름에는 등산로가 또 햇빛이 쬐어서 산속에 그늘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못합니다. 그 경사도가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데 그 수십 년 동안 된 15m에서 한 20m 되는 그 아랑두리를 다 벌목을 해가지고 또 며칠 있으면 또 신목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는 또 산림 수목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기에도 흉측하고 또 그 자연 생태에도 파괴가 돼서 일정 고도 이상 또 몇 부 이상은 그 등산로 장둥 쪽에는 그 벌목 허가를 좀 조례를 통해서라도 그거를 좀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장님 나오실 때 대부분이 또 항작사 있는 데서 막산 쳐다보셨으면 모르겠지만은 그 소골이 있는 그 골프장 뒤로다가 지금 벌목이 진행되고 있어서 보기가 아주 그 벌판이 되고 흉측합니다. 그래서 그 한번 살림이 손대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큰 산 또 몇 군데 이상은 벌목 허가를 또 장둥 쪽이라도 몇 군데 이상은 좀 절대로 다 허가해 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강력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2년 전에 산내리 마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사태가 나서 우리 시장님도 방문하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사방댐도 설치를 해고 해서 육로복구는 다 되었습니다만은 일부 골짜기가 2, 3m, 3, 4m 절개지가 나가지고 미복구된 거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토사가 석영류 저수지로 다 쌓여서 2, 3년에 한 번씩 몇 억씩 들여서 토사를 지금 파내고 있고 또 그 수해복구비도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은 못 만들더라도 돌 망토를 해서 철망을 해서 군데군데 낙차를 막아서 좀 근본적으로 그 토사 유출을 연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다가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심사숙고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아들한테 시장님 오셨길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기관사회라는 장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 네, 우리, 모간면에 저기대 조합장을 하면서, 이제 농업에서 이제 많이, 시장님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역대 시장님과,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면담님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 기관단 선생님들하고,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대부분이셨는데, 이제 6대 사업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두천서부터, 소고리까지 걷기 좋은 길, 그래서 이제 하천길 조성 사업부터 시작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청아 회장님께서, 공동농민지 그, 활용방안, 요것도 이제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고리 쓰레기 매입장,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심사숙고해서 농협업체가 이제 설계를 해서, 설계해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서 환경청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15곳이 이제 선정이 되는데
우리가 신청이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환경중에서 꼭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노격통의 사업, 이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셨고, 폐기어 이제 아까 박자대가님께서 말씀드렸는데, 폐기어 활용 방안도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연락을 찾아왔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도 또 긍정적으로 또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녹화면 6대 사업이 저희가 이제 추진 중이며 또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중에 거의 대부분 이제 확정이 되면은 상당히 녹화면이 살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사람들이 많이 녹화면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앞으로 요거 올해 중에도 좀 구체적으로 나머지 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다 자세히 내용을 했고요. 그 내용들이 대부분은 이제 다른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씀 주신 내용이고, 이미 또 면장님 통해서 이제 건의가 정식으로 다 되어져서, 대부분은 다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라 최대한 서둘러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말씀 주신 것도, 사실 호법까지는 또 가로등이 잘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넘어오면서 남의 창까지는 좀 이제 가로등이 안 됐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자세히 살펴보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린다는 게 또,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라 그 내용까지는 말씀 안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화민당 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공화민을 방문해 주신 홍태춘 시장님, 그리고 허원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하식 시장님, 그리고 조인희 시장님, 그리고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우리 기자님들, 그리고 윤희씨 강기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기관사회나 지자님들 그리고 이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앞전에 그 건의하신 여섯 분의 그 건의사항은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 잘 검토해서 잘 해결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꼭 한번 올려주시죠. 예, 저도 뭐 이제 우리 그 조합장님께서 우리 5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내가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거 남기고 다녀 저기 마치시고요. 그리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이제 지금 그 금년도가 이제 시작이 얼마 안 됐는데 남은 그 일정 잘 저기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모감면이 좀 다른 읍면동보다 좀 작아요. 우리가 저 읍면 다음에 이제 그 꼴집인데 두 번째인데 작지만 우리 모감면은 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모감면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여튼 모감면 발전을 위해서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을 다 드렸고요. 아까 뭐 면장님은 5대, 우리 모가면의 5대 사업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또 말씀드리니까 6대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 대부분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예, 해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봤는데, 좀 더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 이춘우 면장이 여기 부임하고 나서 고향이라든지 아주 그냥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식탁의 읍면동, 읍면동자님들 중에서 제 방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예, 면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시면, 예, 또 그에 따른 성과가 있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읍면동자님들이 열심히 하시면, 우리 시에서는, 예, 그 면장님이 면면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예,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못 주신 것도, 예, 앞으로 주신다면 제가 챙길 수 있는 그 시기가
허락되는 한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모범장을 찾아주신